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수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메이크업으로 찢어진 인형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찢어지고 버려진, 저주받은 인형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분장 메이크업이라서 스킨케어와 파운데이션은 미리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버건디 컬러의 섀도우를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에 묻혀서 눈에 크고 둥글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빨간색 계열의 섀도우를 통해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팔레트에 건포도같이 마른 느낌의 보라색 섀도우를 눈 꼬리 부분에 칠해주었어요. 저의 처진 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살짝 위로 그려줬습니다. 삼각존과 눈 밑에도 살짝 칠해줬어요. 그리고 납작하고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를 칠해줬습니다. 좀 더 날카로운 눈매가 연출됩니다. 그리고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눈을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눈 아래쪽부터 사선으로 묻힌 다음에 톡톡 두드려주고 쓱 닦아내듯이 정리해줍니다. 훨씬 더 날카로운 눈이 되었어요. 아무리 버려진 인형이어도 콧대는 챙기고 싶더라고요. 컨투어 제품을 이용해서 콧대에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얼굴 전체적인 윤곽 라인도 정리해줬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톤 다운된 레드 계열의 립 제품을 발라줬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피를 머금은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빨간색의 묽은 틴트를 입술 안쪽에만 톡톡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끈을 붙여야 해서 앞머리를 미리 내려줬어요. 그리고 끈을 붙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머리 가운데를 갈라줬습니다. 끈을 붙이기 전에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이용해서 음영을 그려줍니다. 이마부터 일자로 그려주면 되는데 꼭 반듯한 일자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얇은 브러쉬로 입꼬리 옆에도 그려줍니다. 음영 위에다가 검정색 아이라이너로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끈을 붙여줄 건데요. 끈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알맞게 끈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 액을 통해서 끈을 붙여줄 거예요. 끈 붙일 자리에 쌍액을 묻혀준 다음 흰색이 가려지게끔 손으로 문질러 준 후에 건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끈을 붙여주세요. 다른 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끈에 무게가 있어서 할로윈데이 때 오랫동안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분장을 하실 예정이라면 그리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짠!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제 끈을 붙인 부분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브라운 컬러와 블랙 섀도우를 섞어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끈 붙인 부분에 둥글게 칠해줍니다. 짠! 다 칠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조피를 칠해줬습니다. 이 인조피는 검붉은 색이라서 그냥 짜서 바로 칠해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요. 브러쉬에 묻혀서 끈을 붙인 부분에 묻혀줬습니다. 어때요? 훨씬 낫죠? 이렇게 다 칠해준 다음에 끈 중간중간에도 피를 묻혀줬어요. 그리고 눈 아래쪽에도 상처가 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피를 묻혀줬어요. 버려진 인형이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닌 느낌이랄까요? 이제 특수분장 렌즈를 착용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준비한 할로윈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Thank you.